이번 시간에는 프로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프로파일이란 퍼스널 써너스의 소수점 그리고 디자인 써너스의 소수점 이 숫자들의 조합입니다. 퍼스널 써니 48.1이기 때문에 퍼스널 1번 라인, 디자인 써니 39.3이기 때문에 3번 라인 이렇게 해서 1, 3 라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요. 이 프로파일은 인생 전반의 흐름, 항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비유로는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내가 입은 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세한 라인에 대한 설명은 이미 유명인 차트 리딩을 하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왼쪽의 숫자가 더 큰가, 오른쪽의 숫자가 더 큰가, 이게 무슨 차이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4, 1번 라인은 가운데 혼자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왼쪽에 5, 1, 5, 2, 6, 2, 6, 3 라인을 왼쪽에 둔 이유는 레프트 앵글이라고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1, 3, 1, 4 라인부터 4, 6까지 오른쪽 숫자가 더 큰 라인은 라이트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인지 맞다 틀리다인지는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번역된 서적에 따르면은 라이트는 정각 그리고 레프트는 핏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4, 1번 라인은 적스타 포지션 그리고 병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에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빗각, 레프트 앵글은 이걸 초개인적 카르마를 타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인생에 끼어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사람의 참여 혹은 교류, 만남 등이 자신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여일지 혹은 단순히 영향일지 혹은 충격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아무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전생에 대한 기억도 일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혹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왠지 모를 이유 모를 친밀감 혹은 익숙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단순히 데자뷰 같은 것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전생에서부터 현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정각 라이트 앵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개인적 카르마를 갖고 있습니다. 라이트 앵글은 총 7가지 있죠. 이 사람들은 총 64% 정도, 아까 레프트 앵글은 약 33% 정도를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더 적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교류가 자신의 인생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끼어든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쭉 자신의 인생을 갑니다. 이게 라이트 앵글들이에요. 개인적 카르마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지금 이 현생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좀 탐색하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어떤 시각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카르마를 창조해낸다고 하죠. 자, 그럼 이 4일은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라이트 앵글과 레프트 앵글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4, 1번 라인, 적스타 포지션들의 라인은 마치 이렇게 철길을 달리고 있는 열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아주 고유합니다. 고유하고 고정적이에요. 이 철로가 막 왔다 갔다 휘지는 않잖아요. 일자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라이트 앵글의 탐구와 조사, 그리고 레프트 앵글의 타인과 교류, 이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열차라는 것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열차에 올라 탈 수는 있어도 이 열차의 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과 교류를 했을 때 이 타인이 내가 가는 이 적스타 포지션들이 가는
길의 일부가 됩니다. 이게 이 적스타포지션, 병치라는 인생의 독특한 흐름이에요. 저도 이 46 라인, 라이트 앵글이라서 사실 이 레프트 앵글과 적스타포지션,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생의 만남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어주는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 프로파일에서 나온 이 right angle 그리고 left angle 그리고 juxtaposition,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로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incarnation cross, 인생 목적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초기 영상에서 incarnation cros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지급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인카네이션 크로스는 실험을 꽤 오래 해야 리딩이 가능한 거라서 지금 아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죠. 네, 궁금하시면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가시면 거기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조비안 아카이브라고 하는 공식 휴먼 디자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차트, 무료 차트를 뽑게 되면 이 프리차트에 인카네이션 크로스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제가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신기하게도 본인의 인카네이션 크로스는 무슨 뜻인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 프로파일 리딩 할 때 참 신기한 게 그런 점입니다. 휴먼 디자인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신 분도 듣자마자 대략적인 이해를 하신다는 걸 보고 있으면 역시 자기 인생이 역시 타고난 무언가가 있구나,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대책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본인이 라이트 앵글인지 레프트 앵글인지 혹은 병치, 적스타 포지션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인생이 어땠는가 한번 천천히 되돌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